자, 일단 1단원의 8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의외로 앞에가 좀 다리가 어려운 문장들이 좀 많아요, 내용들이. 자, 처음에 보면은 there is a good chance입니다. chance는 가능성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good chance란 건 엄밀히 따지면 좋은 그 가능성이 아니고 이때는 큰이라 뜻이 큰, 아주 큰 비게 뜻으로 큰 가능성.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대신 우리가 영어의 대신 둘중 하나죠. 시험에 주로 보는 건 접속사이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이냐. 근데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전치사 부분은 빼셔요. 이거는 왜 전치사 구니까. 뒤에 문장 보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가 자, 이게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that은 같은 내용의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수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큰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이 that 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볼까요? 일단 과학 수업이거나 또는 심지어는 TV에 날씨 뭐 리포트 기사 뭐 보도 같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자, 주어는 당연히 you.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 have been told가 뭐예요? 라고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plus PP는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럼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tell은 말하다는데, 영어에서 be told는 말하는 걸 당하다는 것은 듣다라는 말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여기서는 have been told는요, 주인공이 너는 너가 과거 지금까지 들어왔을 뭐라는 걸 들어왔을 가능성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뭘 들었느냐? 그러면 중요한 건 들은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쓰는 that도 여전히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that이 나왔는데 that이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너가 들었다. 근데 뭘 들었는지가 안 나왔잖아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내용이 that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that 이하의 내용이 목적어. 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뭘 들어왔느냐? 그러면 두 번째 쓰이는 이 접속사 that 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던 뜻입니다. 자, 비가 rains 내린대요. 뭐할 때? 공기가 동사면 cool 시원해질 때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수분을 water라 해서 물이라면 안 되겠죠 수분을 근데 less than은 무엇보다는 더 적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비교급이죠 무엇보다 따뜻한 공기보다 차가운 공기가 더 적은 물을 모아오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서는 이건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 더 많은 물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날에다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너는 과거 지금까지 쭉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오케이? 자, 그런데 뒤에 뭐라냐면 어떠한 교과서는 또 여기 현재 올랐어요. Have shown. 현재 완료. 과거 지금까지 보여줘 왔다. 뭐를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볼게요. 뭐냐면, show라는 그 단어 뒤에 A, S, B입니다. A를 B로 또는 B로서 보여주다라는 뜻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대기를 atmosphere 대기라는 것은 바다 이게 공기 하늘에 있는 공기 대기를 뭐로써 스폰지로서 비로써 자 우리 그 어떤 교과서는 심지어 뭐야 스폰지로서 보여줘 왔다 보여줬다 라는 뜻이겠죠 어떤 스폰지입니까 영어에서 이 스폰지라는 명사를 뒤에 있는 이 아래가 꾸며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 스폰지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빙 스퀴즈는 현재 분사입니다.
영어에서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쓰는 게 현재 분사한 역할이니까, 분사하니까. 자, 어떤 스폰지냐? squeeze란 말은요, 뭔가를 쥐어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BPP는 수동태니까, 뭐지, 어떻게 되지, 이거? 짜진다? 쥐어짜진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스폰지도 어떤 스폰지? 쥐어짜지는 스폰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rain이란 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원인이 되기 위해서 쥐어짜지는 일종의 스폰지로서 무엇을 대기를 어떤 텍스트북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줘왔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가 우리가 주제 부분이 나왔어요. This is not true.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어? 뭐야? 왜냐하면 중요한 거 여기 나왔죠. Air. 공기는요, does not hold water at all. 자, 공기라는 건 hold는 아까 머금고 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수분이라는 것을 전혀 나대롤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잡고 있을 수 없어요. 공기라는 건 수분을, 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사실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때문에 여기 부분을 나도 알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사실이라니까 우리가 이걸 믿읍시다. 설마 EBS 우리한테 사기치겠습니까? 그쵸? 자, 가겠습니다. 자, it is not even correct. correct란 것은 정확한. 그것은 심지어 정확하지 않다. 과주어겠죠? 그게 뭔데? 진주 내용을 씁시다. Speak of air being saturated. saturate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뭐야, saturate. 안 나왔어요? 너무 쉽게! 자, 선생님이 지금 정리했습니다. saturate란 단어를 모른다 그래서, saturate는요, 뭔가를 흠뻑 적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용 자체가. 요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뭐야, 적셔진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적셔진다는 게 동명사로 쓰여야지 가능합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뭐라고? 이 공기라는 게뭐 되어진다라는 거야, 지금. 적셔져 있는 상태, 뭔가를 머금고, 뭔가 머물고 있어지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돼야겠어요. 자, in reality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다른 말로 사실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필요한 거, 물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이 대기 중에 들어있는 물은 지속적으로, constantly, 알죠? 계속적으로 condensing. 뭡니까? 응축, evaporate. 뭡니까? 증발. 이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계속 condensation하고 evaporation의 명사 형태로 두 개가 나옵니다. 응축과 그 다음에 증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계속. 이 온도인데, 물에, the water vapor란 게 뭡니까? vapor. 증기의 온도가 drops, 뭐 되어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자, 여기는 선생님이 왜 썼냐면, 이 drop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temperature입니다. 우리 맨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잖아요? 주어 동사 수일치, 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기의 온도가 내려갈 때, 그 에너지인데 무엇의 에너지? The molecule란 것은 분자의 에너지는 뭐 된다? 감소한다. 아, 어려운 말 나오기 시작하네요. EBS가 나를 실망시키네. 그래서 그 결과 there is more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앞에 나왔던 이 단어죠. 더 많은 응축과 더 많은 뭐야 이게? 나가는 거 뭐지 이거? 증발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water droplet라는 것은 물방울이 형성됩니다. 이게 지금 비가 만들어진 과정을 지금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지금 과학적인 내용은 몰라도 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거, 뭐 아까 지금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니다 그랬죠. 뭐가? 공기라는 것은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해. 결국 위에서 말했던 물이 많네, 적네, 공기가 갖고 있으니까 비가 거기서 물이 나오네라는 말이 아니라는 내용처럼 공기 그 자체는요, does not play on any part.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에 있어서? 그 과정입니다. 이때 그 과정은 어떤 과정? 비를 만드는 우리가 비의 형성이죠. 이라는 과정 속에 무엇을 비사이드는 제외하고입니다. 잘 보세요. 비사이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S가 들어가 있는 건 전치사로서 무엇을 제외하고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동명사 들어가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멀리큐리랑 아까 말했던 분자죠. 무엇에? 물 분자를 그것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은 제외하곤 비가 만들어진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공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기가 뭐 물을 차가운 공기는 뭐 물을 더 적게 뭐 가지고 있다. 뜨거운 공기에 비해서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비가 내린다라는 이 내용에 나온 이 공기 얘는 사실은 큰 영향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예.